여러분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겠지만. 자, 이어서. 자, 우리 지금 어디까지 봤어? 이온화 에너지까지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전자 친화도를 볼까요? 전자 친화도. 전자 친화도를 볼게요. 자, 전자 친화도는 우리 지금 이온화 에너지 봤잖아요. 요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씨야. 일단 지우고 합시다. 자, 일단 지우고. 자, 자, 다음엔 무엇이냐, 무엇이냐, 전자친화도. 전자친화도입니다. 자, 전자 친화도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방금 이온 에너지 뭐였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이 원소가 기체 상태일 때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었다면 이번엔 뭐냐? 전자를 끌어 땡겨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에너지 흡수여 방출이여? 에너지를 뭐 하는 형태입니까? 밖에 있던 전자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떤 A라는 원자가 있으면, 자, A가,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내다 갖다 버리는 거, 밖으로 빼는 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게 뭐였다면?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면, 이게 이온 에너지라면 전자 친화도는 뭐냐? 밖에 있는 전자를 안으로 끌어 땡기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전자 친화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온 에너지는 뭐냐? A가 A 플러스가 되는 반응인 거고 전자 친화도는 뭐냐면 A가 뭐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음이온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증가했지? 이온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증가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했고 전자값수는 마이너스 보통 감소를 했잖아. 그럼 이 전자 친화도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수소, 헬륨 또 써자. 오늘 하루 이것만 몇 번을 쓴지 모르겠네.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럴 때, 요렇게 가면 대체로 어때? 전자 친화도는 요렇게 갈수록 어떻게 될까? 전자 친화도라는 건 요렇게 갈수록 어떨까? 자. 이온의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는 에너지 크기는 같아. 방향서로 반대인 거지.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를 했잖아. 그럼 전자 친화도가 어떨까? 감소. 예? 감소한다고? 이온의 에너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했잖아. 전자 친화도 똑같지. 에너지,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얘기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값이나 방출하는 값이나 방향 다르지 에너지 크기는 똑같다 그랬어. 그 얘기는 이걸로 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친화도는 역시 증가합니다.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는 제외해야 돼? 18쪽은 제외해야 합니다. 왜? 얘는 전자를 얻어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없다라고 보면 돼. 없어, 없어. 얘는 제외. 그러니까 최강은 누구야? 플로린이다. 인데 전자 친화도는 엄밀히 따지면 얘가 더 세긴 세요. 얘가 더 세긴 세. 전자 친화도는 왜 그러냐면 반발력 때문에 그래. 반발력 때문에 얘가 더 세긴 세. 근데 여기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전자 친화도 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는 증가하고 감소할 거야. 아까 일로 갈수록 이온화는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지.
이번에 전자친구가 어떻게 감소하는 거. 더 에너지가 적다라는 얘기지. 들어간 에너지.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적은 거지. 이온 에너지가 흡수 값이 작은 거였다면 이번엔 방출 값이 작은 거죠. 이해하겠어요? 알아보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랑 전자친구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값이라고 보면 돼. 반대. 방향이 반대인 거지.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 에너지 크기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알겠나요?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볼 거. 전자수학은 간단히 볼게요. 어차피 이온 에너지는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니까. 여기는 이제 뭐야?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공유 결합일 때. 공유 결합식. 공유 결합하면 뭐가 생겨? 가운데 뭐가 생겨? 공유하면 전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공유 전자성이 생기잖아. 도깨비가 생겨, 도깨비가. 도깨비가 생기잖아. 미안해, 이상한 개그 쳤어. 도깨비가 생기죠. 알아는 알고도 모른 척. 미안해, 이상한 개그 쳤어. 자, 공유 전자상이 생기죠. 이 공유 전자상을 땡기는 거, 땡기는 거. 당기는 힘이 강한 게 그게 전기 음성인 거야. 어느 쪽으로 땡길 거야? 발생한 공유상을 끌어당기는 정도. 누가 세냐면 이거는 최강자가 플로린. 최강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기준을 세우느냐? 플로린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요. 전기용 플로린이 얼마나 잡냐면 4.0으로 잡아. 4.0으로 잡고 나머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소는 3.5, 질소는 3.0, 그리고 뭐 염소도 3.0, 뭐 수소는 뭐 2.1, 뭐 이렇게 이제 잡아요. 외워야 하느냐? 외우면 좋고. 외우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표가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는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어디에 쓰이느냐? 앞으로 여러분 3단원을 가면 분자 구조를 배워. 분자 구조. 아름다운 분자 세계를 배울 거야. 그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공유 결합 형성 시에 전자상은 어디로 쏠리고 그로 인해 이 분자가 극성을 띠느냐 무극성을 띠느냐 요걸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결정되다.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대체로 어떠냐면 전자상이 그쪽으로 끌리지. 그러니까 음성 마이너스를 나타내요. 마이너스 나타낸다. 그럼 이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써. 자, 또 씁니다. 오늘 이 자식만 몇 번 쓴지 모르겠어. 귀찮으니까 이것도 또 한 줄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둘이나, 칼, 루, 세, 프랑션. 이렇게 쓰면, 자, 대체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여기는 대체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일로 갈수록 뭐가 쎄? 핵전화량이 센 거네, 핵전화량이. 핵전화량이 세다 보니까 전자쌍을 잘 끌어 당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일로 갈수록 어떨까? 일로 가면 여기는 전기 음성도 어떻게 되겠어? 감소합니다. 감소. 여기 왜 감소? 왜?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당기는 힘이 약하지. 유효핵전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자선을 끌어당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센 거죠. 네, 아까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는 염소가 제일 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땡기는 힘, 그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플로린 땡기면 에너지가 더 쬐끔이야, 쬐끔. 내 염소가 조금 더 커요.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더 전자 친화도가 크다. 여기는 염소가 최강이고, 염소가 최강이고, 여기는 플로린 최강이고. 요 정도의 차이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근데 요 표. 표, 표, 표.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비활성 기체는 포함이 안 돼. 왜냐면 공유결합 시. 그러니까 결합을 형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18쪽은 제외를 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봤어요.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눴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었는데, 자, 우리가 본 거, 자, 봅시다. 금속은 대체로 뭐 되기 좋아해? 양이온 되기 좋아하고. 그쵸? 비금속은 대체로 뭐 좋아해? 음이온 되기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 그럴 때, 자, 우리가 본 거.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으로 가게 되면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됐었어? 여기는 감소하게 되었고, 그쵸? 여기는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이 되면, 이온 반지름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대체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때는 대체로 증가를 했더라. 대체로 증가를 했더라. 금속은 금속성이, 아,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왼쪽과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 먼저 볼 건 이온화 에너지. 아니, 씨.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글밖에 못 보니까, 글밖에 못 보니까. 딱 좋죠? 한칸 더 보여.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지, 그치? 간단하죠? 자, 여기는 뭐고? 여기는 금속이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비금속이죠? 알아, 알지? 이렇게 되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이리 가면 욜로 갈수록 어때? 욜로 갈수록, 욜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고?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봤지?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대체적으로 감소하더라, 그쵸? 전자 친화도는? 역시 감소. 전기 음성도도 감소. 뭐 되기 좋더라? 양이온 되기 좋더라.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갈수록 대신 여기는,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고 전자 친화도도 증가하고 전기음성도도 증가하고 음이온 되게 좋아하더라. 단 조건은 뭐다? 18쪽은 뭐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야네들이랑 여기 있는 야네들 요 두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해요. 두 친구들 여기 있는 두 종류의 친구들이 있어.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라는 거야.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종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원의 최종장. 이렇게 여러분 내주면 일주일간 열심히 숙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 완벽한 설계. 역시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두 단어를 끝냈어. 아 이런 기쁜 기분이 참 좋아. 마치 내가 여러분 괴롭힌 걸 즐기는 것 같죠. 자 먼저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인데 자 이 알칼리라는 이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칼리가 뭐예요? 알칼리가 뭐예요? 알카라인 건데는 됩니까? 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해. 알카라인이라고 하는 거 리듐 이온 배터리도 알카라인 그런 데 속하는 거. 자 알칼리라고 하는 거는 뭘로 되는 거예요? 염기성 우리 염기성 알칼리라고 하잖아. 그쵸?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의 개념은 여러분이 산과 염기할 때 배웠을 것이고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는 거니?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왜 수소를 제외해야 돼? 수소는 비금속이거든.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족 원소 그리고 되게 금속이라는 명칭은 다 금속이더라. 여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여섯 개의 원소를 지칭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는 거지. 얘네들은 첫 번째 특징. 자, 물이나 산소와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자,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반응성은 밑으로 갈수록 커요. 왜 그래? 금속성이 더 강하니까. 양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죠. NaOH. 뭐예요? NaOH가 뭐야? 수산화나트륨. 그렇죠.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KOH 같은 것들이 있지. 자,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들이죠. 뭐, 이제 산화 마그네슘. 아니, 마그네슘 아니지. Na2O라든가. 아니면 Li2O라든가 이런 산화물 형태를 만들어내겠다.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일단 두 번째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특유의 불꽃색을 나타냅니다. 특유의 불꽃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리튬은 무슨 색? 빨강색.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칼륨은 무슨 색? 보라색. 그래가지고 빨리 놀아볼까 뭐 이렇게
빨리 놀아볼까? 그거죠. 어? 특유의 불꽃색이 있더라 라는 거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번째, 무슨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양요. 어, 그렇죠. 양요. 양요, 맨날 양요. 양요. 그래, 양요 되게 좋아한다. 양요 되게 좋아한다. 반응성의 크기는 우리 팀이 제일 작고, 나 드림이 크고, 그냥 뭐 캐리움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 그냥 이제 하나 배워. 잠깐 연기성 보지 말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해? 수소가 발생해요. 수소 발생. 대체 이제 산화물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대체 이제 산화물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게 무엇이다? 알칼리 금속이더라. 방향성 밑으로 갈수록 크더라. 있죠.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얘기하자면, 보통 이제 N, S, 1 붙는 애들. 요 친구들이 다 알칼리 금속이죠. 그쵸? 응? 수소는 제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가 있습니다.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매우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얘는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이니까 보통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17쪽 원소를 얘기를 하고요. F, Cl,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낀다면 아스티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이건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존재. 투투투투투.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액체. 요래 둘은 고체고 요래 둘은 기체입니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 얘들은 누구랑 반응하야. 누구랑 반응하야? 보통 이제 수소랑 반응,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보통 뭐 만드냐면, 산성물질 만들어, 산성물질. 제일 대표적인 게 HCl이잖아? 요거. 유명하죠? 응? 뭐야, 이거?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 강산. 얘는 다 강염기, 얘는 강산. 뭐 HF, HBr, Br, 뭐 이런 거 있지. HI. 아이오딘,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특유의 색깔, 특유의 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선홍색, 황갈색, 보라색, 뭐 노란색, 이렇게 특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마시면 뒤져, 겁나 아파. 독성을 다 띄고 있어요. 독성을 다 독성을 띄고 있고, 얘네들은 또 방향성이 워낙 세서, 방향성이 세다 보니까 어때? 화합물로 보통 존재하지. 화합물. 분자성별 존재하거나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얘네들 방향성 어디로 갈 수 있냐? 위로 갈수록 세지죠. 비금속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배치는 보통 어떻게? NS2에 NP5.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나지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됐어요. 방향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알칼리, 할로젠. 1쪽, 17쪽. 알겠죠? 여기다가 양이온, 아, 이렇게 써야지. 얘네들은 대체로 음이온 되게 좋아한다. 양이온 있으니까. 음이온. 특이색, 불꽃색. 이거는 산성. 알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 만났던, 그니까, 요시 있잖아요, 요시. 제일 많이 그대로 쓰는 식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면 NaOH 플러스 HCl 해가지고 어때? H2O 플러스 NaCl 뭐 이런 거 만들자. 보통 염기성 물질이랑 보통 잘 섞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염 형성을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지. 둘이 친해.
강연기, 강산. 둘이 맨날 잘 싸우죠.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둘이긴 한데 난 이 둘을 정말 붙여보고 싶어. 내 일생일대의 소원이야. 근데 얘는 일단 내가 취급이 안 되고 얘도 구하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야. 그저 상상만 해볼 뿐이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날까 그런 상상만 해보고 있어. 금속 최강 대 빙속 최강. 궁금하지 않아? 둘을 반응이 어떤 일이 생길지 나중에 검색해봐요.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더라. 알칼리 금속과 물을 밝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그런 거 있는데 모든 게 다 요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것도 흔히 보면 돼요. 특히 얘들 방사성 원소라 취급도 힘들고 무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다. 알겠죠? 알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푸세요 이제. 개념 확인 3개 풀면 되겠네. 아 앞에도 풀어야지.